자,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은 XM3. XM3에 이제 이번에 두 트림이 실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뭐 나온 줄 알아? 너 모르지? TC260하고 1.6 이제 GT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거는 1.6 GT. 그러니까 1.6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CC를 이제 보통 배기량을 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1600cc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우리 인사를 안 했어요. 인사는 우리가 이거 자연스럽게 이거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인사,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죠. 아, 글로벌모터즈 안녕. 네, 저는 글로벌모터즈의 김현수 기자, 그리고 이 마스크 쓰고 있는 뚱돼지는 박대철 PD입니다. 소규모 시승 행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오늘 지금 박대철 PD가 우선 이제 목적지까지 강원도 원주까지 운전을 하고 가는 걸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신입 기자 김정희 기자가 이제 1.3 모델을 이제 운전을 하는 걸로 해서 찍기로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밟아 보니까 어때 차량? 뭔가 좀 가볍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약간 좀 가벼운 느낌, 약간 좀 뜬 느낌이라는.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박대철 PD가 박 PD가 운전은 이제 좀 고사양 이런 촬영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글로벌모터즈 촬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00cc 차량을 또 운전을 하니까 굉장히 좀 가볍게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이 차량, 이 체급, 이 차량을 생각을 했을 때 속도감이라든지 가속력,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뭐 고속으로 주행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밟은 대로 좀 잘 나가는 편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SUV는 무거워서 가속력이 좀 딸리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좀 가볍다는 느낌이, 그 잘 안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빠르게 더 저 나갈 수 있게 그 좀 가벼운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토크가 센 토크, 이제 네. 토크가 높은 차량 같이 좀 빨리 치고 나가고 이런 게 좀 네, 맞아요,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차량은 좀 토크도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느릴 뿐만 아니라 또 제 100kg 두 명의 앞에, 그다음에 뒤에 또 두 분이, 성인 남자 두 분이 타서 이 차량이 지금 네 명이 탑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차가 좀 버거워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마스크 좀 벗고 가면 안 돼요? 그 강도 같이 나오는데 지금? 그 말한 대로 내가 제가 고배기량 차량, 고 스펙의 차량을 많이 운전해가지고 하도 그런 차를 운전하다가 이 차를 갑자기 이렇게 운전하게 되니까 가볍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비롯된 거지, 이 차가 뭐 잘 안 나간다거나 뭐 가속력이 낮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속 페달에 깊게 밟고 있는데 속도가 또 빠르게 붙고 있는데? 빠르게 붙고 SUV에 비해 그 승차감에 비해 좀 안정된 승차감. 그러니까 이번 유동이나 이런 소음도 네. 적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달리고 있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마력이 123마력인데 우리가 이제 그 TC260 1.3 터보 가솔린 모델을 탄 차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배기량은 그 TC260이 작지만 아무래도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마력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약간 좀 힘은 약간은 좀 딸리는 느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 RPM도 6400rpm, 굉장히 고 RPM이죠. 근데 이제 TC260 같은 경우에는 5500rpm, 그러니까 약간 한 900rpm 정도 낮은 데서 심지어 최고 마력이 152마력이 나오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비슷한 5500rpm 구간이다 이러면은 최고 출력 123마력이 아니라 더 낮은 마력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은 힘은 좀 약하다. 맞을 수 있다. 대신 이제 외관이나 디자인이나 실내나 이런 기능이나 이런 면은 비슷하니까 가성비라고 하죠. 이제 가격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를 겨냥한 딱 진짜 안성맞춤 적합한 차량, 최고의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대 토크는 얼마냐 그러면 15.8, 4000rpm에서 15.8이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탔던 TC 260 같은 경우에는 2250에서 3000rpm에서 26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도 거의 이제 한 반 정도 넘는 그 수치란 말이에요. 트레토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치고 나가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은 약하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뭐? 가성비? 가방. 그렇지. 아니 뭐 수치상으로 그냥 그렇게 뭐 낮다고 표현하는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상으로는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그 퍼포먼스나 이제 이런 걸 좀 약간은 또 그 잘 이제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다. 확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래도 이제 뭐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이 차량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젊은 세대층에서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그럼부터 이제 안녕. 수면 씨 얘기.